안녕하세요. 오늘은 뉴욕에서 보스턴으로 여행 가는 날입니다.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어서 이동할 때 진짜 많은 시간이 드는데요. 그래도 뉴욕에서 보스턴은 그리 멀지 않은 편이라 비행기 말고도 다른 선택지가 있더라고요. 비행기를 타면 수속 시간도 오래 걸리고 화물 검사하는 것도 복잡해서 오늘은 암트랙이라는 기차를 타고 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와 있는 곳은 메디슨 스퀘어 가든 바로 맞은편에 있는 모이니안 트레인홀이라는 곳인데요. 여기서 다양한 곳으로 연결되는 기차를 탈수 있습니다. 이 기차역은 클래식한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도 멋있게 디자인되어 있어서 불맛이 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들어오는 기차들을 보여주는 시간표인데, 제가 타야 할 기차가 맨 위에 있는 86번 보스턴행인데 하필이면 딜레이되었다고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러 데스크에 물어보러 갔습니다. 데스크를 가는 도중에 푸드코트가 보이는데 무거운 짐을 몇 시간 동안 끌고 다녔더니 당이 좀 떨어져서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달달한 게좀 땡기는데 일단 기차 상황을 모르고 하니까 먹고 싶은 걸 참고 현재 상황을 알아보러 갔습니다. 12시 30분이 제가 산 암트랙 출발 시간인데 실제 기차 출발 시간의 10분 전인 12시 20분까지 아직 어찌 된 일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딜레이 된 거에 대해서 문의를 하러 왔더라고요. Excuse me. I don't know where I should go for the train. Boston Amtrak. Yeah. No track yet. Oh, really? It delayed? Yeah, that one is delayed. Do you know, like, how long? I don't. You can check the ticketing. I'm not from the computer, so I'm sorry. Okay, so when the train is ready, where I should go? Just stay here? Oh, okay. Yeah, okay, yeah, I see. You can check with them to see how delayed, so. Okay, thank you very much. 안쪽에 있는 오피스가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아서 안쪽에서 물어보러 갔습니다. You're gonna get a track shortly, about another 10 minutes. It just left Newark, so. About 10 minutes? Yeah. Okay, thank you very much. 10분 정도 기다리면 곧 온다고 하네요. 근데 그동안 미국에서 제가 살면서 느낀 데이터에 의하면 미국은 일처리가 정말 많이 있어서 10분 늦는다고 하면 최소 20분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10분이라고 했으니까 한 20분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밀크쉐이크 땡기러 갑니다. 그래서 다시 아까 있던 푸드코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손님도 별로 없고 밀크쉐이크 한 개만 시킬 거니까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메뉴판을 봤는데 밀크쉐이크 가격이 진짜 놀랐습니다. 밀크쉐이크 하나가 10불 48센트, 한국 돈으로 하면 13,000원이 넘는 금액인데요. 코로나 이후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랐고 여기가 또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먹는 곳이라서 더 비싼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꿋꿋하게 줄을 서봅니다. 주문을 기다리다 보니까 직원분에게 눈길이 갔는데 굉장히 힙하게 생기셨습니다. 역시 뉴욕이라 바이브가 좀 남다른 것 같아요. 지금 잘 들어보시면 보스턴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다는 방송이 나오는데 이때는 사실 밀크쉐이크 눈이 멀어가지고 아무것도 못 들었습니다. Hi, can I get a vanilla milkshake? That's it? Yeah, that's it. 11:42. 드디어 제 차례가 되어서 바닐라 쉐이크를 주문했는데요. 이 앞에 보이는 통은 사실 팁을 넣는 바구니예요. 요즘 안 그래도 미국에서 팁 때문에 정말 말들이 많은데요. 현지인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원래는 15에서 18% 정도? 이 정도만 팁을 주면 됐는데 요즘에는 18%가 거의 기본이고 20%도 넘게 줘야 할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서빙 받는 건 아니고 포장을 하기 때문에 따로 팁을 내진 않았습니다. 주문을 마치고 시계를 보니까 이때가 딱 12시 30분 조금 넘었었는데요. 원래 도착 시간은 12시 30분보다 10분 정도 늦어진다고 했었고 사람들이 탑승하려면 시간도 더 걸릴 테니까 별로 신경이 안 쓰였습니다. 근데 바로 만들어줄 줄 알았던 쉐이크가 생각보다 진짜 오래 걸리더라고요. 여기가 미국이라는 사실을 잠시 또 간과했습니다. 지금 주문한 지 5분이 넘었는데 밀크쉐이크를 만드는 기척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앞을 보니까 저보다 앞에서 주문한 사람들도 아직 음식을 못 받는 거 보니까 점점 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불안초조해하는 와중에 드디어 힙한 직원분께서 제 쉐이크를 섞어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저씨가 갑자기 어디 가시더라고요. 정말 굉장히 느긋해 보였어요. 사실 저는 굉장히 쫄리기 시작했거든요. 이때부터 기차를 놓칠 것 같고 그래서 또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았어요. 사실 이렇게 여유있게 서비스하는 게 한국에서 상상할 수가 없는데 미국은 정말 영역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와가지고 적응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드디어 나온 밀크쉐이크. 근데 저는 막 풀새도 없이 빨리 플랫폼으로 향했습니다. 한 손에는 밀크쉐이크 들고 다른 손에는 캐리어 끌면서 엄청 빨리 걸어갔습니다. 다시 기차 타는 곳으로 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줄을 서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타야 하는 게 86번 보스턴행 기차인데 가까이 가니까 86번 빨리 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86! To Boston, right? 86! Okay. Join the line in the back, if you're not in line. 다행히 줄도 좀 길게 서 있고 기차를 놓친 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플랫폼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둘러싸고서는 긴 줄이 이어져 있었는데요. 이제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이제 저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플랫폼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요. 멀리서부터 기장 아저씨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That's the business class car for all the fancy people. One car in front of that, that's the quiet car. That's for all the librarians.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는데요. 귓가에 때려박힌 소리가 굉장히 특색 있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생각도 마치 젊은 산타클로스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짐이 많아서 지정석을 구매해서 비즈니스 클래스로 들어갔는데 지정석 없이 선착순으로 자리에 앉는 곳도 있더라고요. 열차를 탑승하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벌써 타고 있었는데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사실 제가 더 쫄렸던 이유가 있는데요. 열차를 놓치면 기차표값 200불이 아깝기도 하지만 이날은 제가 보스턴에서 잡아놓은 스케줄 때문에 더 쫄리긴 했습니다. 제가 보스턴 살아가지고 셀틱스를 좋아했는데 직관으로 꼭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티켓도 구입해뒀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플레이오프이다 보니까 티켓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굉장히 위쪽에 저렴한 자리인데도 500불이 넘는 가격에 샀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기차를 만약에 놓쳤으면 밀크쉐이크 하나 먹으려다가 암트랙 티켓값 200불, 농구 입장료 500불까지 총 700불을 잃게 되는 아주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보냈습니다. 이제 예매해두었던 제 자리를 찾아서 앉았는데 어느새 보니까 아까 와주셨던 기장 아저씨가 안내를 해주고 있었어요. Boston South Station, you're all set. You have a pleasant day. Thank you, too. 제가 앉은 지 얼마 안 돼서 암트랙 출발했는데요. 방송에서 이제 스낵을 파는 식당 칸도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And this time the cafe car is now open to serve. 열차가 출발하고 창밖을 보니까 뉴욕 풍경이 정말 멋있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잘 가던 기차가 서서히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열차 출발한 지 한 15분? 이 정도밖에 안 된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다리 한가운데 이렇게 멈춰버렸는데요.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이제 앉아있는데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We'll be on the move shortly. Once again, we do apologize for the delay. 뭐 방송에서도 금방 문제를 해결하고 출발한다고 해서 오래 걸리진 않겠지 생각했지만 움직일 기회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그냥 심심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아까 방송했던 카페칸에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서 차량 몇 칸을 좀 건너가다 보니까 앞이 막혀서 더 이상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그냥 줄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사람한테 물어봤어요. Is this a line for the food? Yeah. Oh, wow. 역시 사람은 생각하는 게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기차가 멈추니까 다들 카페칸에 뭐 먹으러 온 거였습니다. 근데 기다리다 보니까 줄이 전혀 줄어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 먹기로 했습니다. 다시 원래 칸으로 돌아가려는데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얼굴이 평온하더라고요. 만약에 한국에서 KTX 갑자기 멈춘다? 이러면은 컴플레인도 많이 할 것 같고 좀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여기는 근데 그냥 아저씨랑 농담도 하고 여유 있어 보였습니다. 지금 열차가 멈춘 지 10분이 지났는데 다들 걱정이 안 되나봐요. Ladies and gentlemen, we're continuing to troubleshoot our malfunctioning engine. I think we're making some progress. We'll keep you posted. 오늘은 열차가 출발부터 딜레이되고 출발한 지 20분 만에 또 넘쳐서 현재까지 뉴욕주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갇혀있는데요. 미국을 여행하시다 보면 이런 일들이 종종 겪으실 확률이 높아요. 그냥 마음을 편하게 하시고 기다리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화를 낸다고 딱히 바뀌는 게 없거든요. 사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미국은 서비스가 진짜 느리고 안 좋기로 유명하거든요. 특히 이제 DMV라는 운전면허 따러 가는 곳에 가면 사람들이 이제 수백 명 기다리고 있어도 직원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평하게 서비스를 해주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운전면허 따러 가려면 하루 종일 이제 가 있을 각오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살다 보면은 이제 한국인들의 빠릿빠릿한 서비스나 시스템 이런 게 좀 그리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이랑 미국이랑 그런 시스템이랑 서비스의 차이가 왜 그런지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은 한국은 소비자의 권리가 좀 높은 것 같아요. 한국은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좀 일이 돌아가고 미국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 입장에서 일이 돌아간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은 공공기관에서 아무리 그 손님이 진상이어도 민원을 넣거나 아니면 추후에 문제 해결의 어려움 때문에 최대한 맞춰주려고 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은 공공기관에서 만약에 진상 손님이 나온다? 이러면은 바로 가차없습니다. 경비원들이 바로 와가지고 이제 픽업해서 나가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에 진상 손님이 적은 이유가 있는데요. 뭔지 아시나요? 바로 미국에는 건법이 있기 때문. Alright, folks, that running test went well. We are on the move. I apologize for that delay. Hope you all have a pleasant day. And once again, we do sincerely apologize for these delays. Oh, no problem. We'll take a voucher to any other exotic place. Not till I get home first. 딜레이가 두 번이나 되어서 굉장히 짜증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여유있게 박수도 치면서 농담하는 사람들 보니까 저도 마음이 좀 편해지고 좋았습니다. 열차가 출발하고 이제 한두 시간 정도 지났는데 어린 친구들이 간식을 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못 가본 카페 칸이 생각났습니다. 지금쯤 가면 줄이 좀 빠졌을 것 같아서 다시 가봤습니다. Sir, the cafe is closed. Oh, really? It's not gonna be open. Only 449. 근데 아쉽게도 보스턴에 거기다 도착해서 카페 칸은 마감을 했더라고요. 열차가 뉴욕에서 보스턴으로 직행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작은 여러 역들을 들리는데 한 작은 시골역에 정차했는데요. 풍경이 너무 예뻐서 찍고 있었습니다. What are you doing? You getting off? No. I can't hang out in here. You got me all confused. I don't know if you need help getting off the train or not. It's
sorry. 아저씨한테 완전 혼나고 쫄았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들이 앞서서 말씀드린 미국에서 서비스를 방해하는 소비자가 있을 때 고객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직원들이 취할 수 있는 강력한 태도의 정확한 예시 같아요. 물론 저는 거기에 있으면 안 되는지 몰라서 좀 억울했지만 어떻게 보면 미국 경찰들 그리고 공공기관의 공권력이 세고 이런 것들과 다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좀 더 가다 보니까 보스턴에 가까워져서 사람들이 이제 캐리어를 가지고 줄을 서더라고요. 드디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목적지인 보스턴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보스턴은 제가 대학교를 다녔던 곳인데 7년 만에 제가 다시 돌아온 거더라고요. 이제 기차역을 나와가지고 바깥 공기를 좀 들이마시는데 옛날 생각이 좀 몽글몽글 났습니다. 출발할 때 있었던 맑고 화창했던 뉴욕에 비해서 보스턴은 좀 흐리고 바람이 차가웠는데 그래도 좀 마음은 따뜻해지더라고요. 보스턴에 이제 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뉴욕이나 LA처럼 큰 도시들에 비해서 다운타운이 굉장히 작고 높지 않은 건물들이 고밀조밀 모여있는 도시입니다. 대중교통도 오래되긴 했지만 잘 되어있는 편이고 다운타운을 걸어다니기도 되게 괜찮은데요. 길을 찾아보니까 제가 예약한 에어비앤비까지 10분 정도면 갈 수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여행을 오면서 이번에 가져온 캐리어가 바퀴가 고장이 나가지고 거의 힘으로 끌고 가야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보스턴 경치를 감상하면서 좀 걷다 보니까 이제 어느덧 에어비앤비가 있는 골목에 도착을 했는데요. 보스턴은 좀 오래된 건물이 많다 보니까 이런 낮은 3, 4층 정도의 주택들이 좀 많은데요. 제가 예약한 곳도 이런 스타일의 빌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엘리베이터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진짜 고생하는 날 같아요. 물론 이제 호텔에서 숙박을 하면 편하고 좋긴 하겠지만 보스턴의 렌트가 많이 비싼 편이라서 숙소비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에어비앤비라서 호텔에 비해서는 좀 저렴하게 예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도착을 해서 공동 현관문이 비밀번호로 되어 있는데 집주인이 텍스트로 알려진 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갔습니다. 캐리어를 가지고 계단을 힘들게 오르다 보니까 제가 예약한 방이 바로 앞에 있는데 방문을 열어보니까 그래도 건물이 오래된 거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내부는 깨끗하고 안락해 보였습니다. 개인 방에 이 정도 시설이면 꽤 괜찮게 구한 것 같아요. 굉장히 체력적으로 지치고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나름 재밌던 여행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셀틱스랑 히트의 경기를 보여드릴게요. 과연 500불 주고 구매한 티켓이 가치가 있을지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